경주거리 1800m 2등급 경주인 제8경주 출발했습니다. 2번 매직탑은 2마신 정도 우세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여유있게 경주 이끌고 있는 2번 매직탑. 직선조로에서 선두 지켜내고 있는 2번 매직탑 2마신 차 우세입니다. 바깥쪽 7번 아르고브레인 조금씩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고 6번 누리나래가 바깥쪽 3위권에 등장해 있습니다. 매직탑과 아르고브레인 그리고 6번 누리나래 3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2번 매직탑 2마신 차 3마신 차 계속해서 선두 지켜내고 있고 단독 2위로 따라가는 7번 아르고브레인 매직탑과 아르고브레인 그 뒤를 누리나래가 따르고 있습니다. 2번 7번 6번 매직탑 그리고 아르고브레인 누리나래에 따라가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주리 1400m 제9경주 제31회 스포츠 서울배 대상경주 출발했습니다. 1번 마 창세 반쪽 시작 1마신 정도 앞서고 초반선도 3코너까지 지켜내고 있는 1번 마 창세 5번 마 매니뮤직 바깥쪽 역전에 성공하면서 약 반마신 1마신 정도 앞서고 안쪽이 만만치 않은 1번 마 창세가 다시 도전합니다. 5번 1번 두 마리의 선두 대결에 안쪽이 3번 마 시대의 여왕 안쪽이 추격합니다. 다시 1번 마 창세가 재역전에 성공하면서 다시 앞서 나옵니다. 1번 마 창세 안쪽 시작 2마신에서 3마신 정도 바깥쪽 2위는 5번 마 매니뮤직으로 바뀌었고 1번 마 창세 3세 최강의 한말 서울을 대표하는 1번 마 창세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아무래도 그 목요일 투표장에서부터 그 번호 추첨했을 때 제가 직접 했는데 1번 나왔을 때부터 조교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당히 기뻐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연승을 달리고 있는 자신감 붙은 말이기 때문에 뭐 크게 게이트 이탈 후에 크게 뭐 추진을 안 넣어도 말이 이제 자신감 있게 물고 끌어가 주니까 그냥 저는 말만 믿고 기승했더니 좋은 결과 있었습니다. 5번이 조금 저보다 한 목을 앞서서 코너를 돌았기 때문에 근데 5번은 아무래도 조금 지구력이 저보다 약했다고 생각했고 당황하지 않고 또 말이 원래 좌구보만 쓰는 말인데 제 마음을 알아줬는지 직선에서 우측 다리를 쓰면서 그냥 자신 있게 이길 수 있다는 마음으로 추진했습니다. 200m 늘어나서 말이 좀 선행 전형적인 선행마이기 때문에 조금 주변에 우려도 많았는데 아마 이번 결과로 그런 우려는 씻어낸 것 같고 장거리도 뭐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주거리 2000m 1등급 경주인 제10경주 출발했습니다. 11번 스트롱로드 1마신 앞서 있습니다. 3번 치프레드캔이 선두로 부상하기 시작했고 안쪽에 8번 다이나믹 7주 아직까지는 2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13번 8번 앞서 있고 안쪽에 11번 스트롱로드 바깥쪽에 14번 삼정제국 이때 외곽에서 치고 나오고 있는 5번 베스트론입니다. 베스트론과 14번 삼정제국 한가운데서 추격하고 있고 바깥쪽 13번 치프레드캔 아직까지 선두 자리 지켜내고 있습니다. 13번 치프레드캔을 앞서고 안쪽에 5번 베스트론 격차를 좁혀나오면서 역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5번, 13번, 9번 베스트론이 13번 치프레드캔을 따라잡으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